한국팀이 석 달 정말 준비해가지고 대회에 출전을 한 거거든요. 경기도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我々全員20年以上ドッジボールやっているんですけど、韓国チーム3ヶ月でこの完成度は本当に驚きです。 예예예. 아. 네. 믹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자, 원, 투, 쓰리. 파이팅! 자, 각자 포지션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번 대사세요. 진짜 내기 한번 합시다, 내기. 가위바위보. 오우씨! 야, 병지야! 누가 등을 돌려! 약해! 무모한 도전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모두. 나이스! 우리들은 다 군인 출신이잖아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를 생각하지. 오케이. 자단수 뭐야? 좋아! 왜 이렇게 잘해? 그냥 이 사람들이라면 뭐든지 같이 할 수 있겠다,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강철 국대라는 건. 괜찮아! 괜찮다고! 웃어! 웃으라고! 14명의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 따로 있지만 결국엔 하나. 숨소리, 눈빛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호흡. 피구가 이렇게 재밌는 경기인지도 몰랐고 피구를 통해 저의 열정도 다시 느꼈고 너무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열심히 해서 이기고 열심히 해서 졌으니까 결국엔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재밌었어. 나의 강철 국대란? 저한테 강철 국대란? 좀 기적이다. 네. 못 이뤘던 꿈을 함께 이뤄준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픈 순간이다. 하나? 하나 있다.